그냥 꾸준히만 공부하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십니다. 그리고 업하시면 잘하실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다 잘하시는 게 는데. 자격증만 따시면 돈 버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54번 함께 나가십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발 사업 시행으로 조성 토지 공급 시에 추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 추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딱 4개입니다.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다? 4개이다. 그래서 니은 보시게 되면, 이은 보시게 되면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디귿 공장 용지, 니을 공공택지, 그리고 시옷 330조미터 이하의 단독택 용지, 이 네 가지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5번 함께 보십니다.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 묶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억, 도시개발사업은 수용하거나 환지하거나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기억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두 번째 줄에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 이 말 보게 되면 땅값 비싸기 때문에 수용하고자 한다면 보상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 나오게 되면 환지 방식입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집단적 조성 공급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공급하고자 한다면 개발사업은 빨리 끝나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용 방식은 5년 걸리고 환지 방식은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수용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입니다. 환지 방식은 대지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토지의 교환 분합, 토지의 교환 분합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교환은 종전 토지와 환지를 맞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리얼의 경우에는 환지 방식의 선택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봐주실 게 있습니다. 현재 도시발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3단계에는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수용 방식입니다. 여기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시행자 중에는 공공과 민간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고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은 민간만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개발법에서는 수용 사용 대상 토지 등의 권리 관계에 대한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그때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 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 토지 상환채권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토지 상환채권은 사후 현물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시행자 마음대로 발행한다.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 상환채권은 시행자 마음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 매수 대금의 전부이다, 일부이다. 일부만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 방법에 있어서는 조성 예정인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원형제는 얼마? 3분의 1.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조성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게 되면 이자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발행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 발행 방법으로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권리 주장하고자 한다면 토지상환채권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 기재한 때만 발행자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상환기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잘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쪽은 발행 관련된 사항 그리고 상환 관련된 사항으로 각각 구분하시는데, 특별히 토지상환채권은 환지 방식일 때 발행한다, 수용 방식일 때 발행한다. 수용 방식일 때, 환지일 때는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보증 받은 때만, 보증은 누구에게만? 민간만. 공무원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발행 방식은 기명증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발행하게 되었을 때 이자율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결정한다라는 것 살펴주시는 게 이쪽의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용 방식 개발 사업하게 되면 개발 사업 완료한 후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미리 돈 받는 것은 지정권자의 승인 받은 때만 미리 돈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면 개발 사업하고 파는 것입니까? 완공 전에 파는 것입니까? 개발 사업 하지 않고 그냥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 공급도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고, 원형지 공급하고자 한다면 원형지 공급하는 양은 얼마? 세 글자이기 때문에 3분의 1. 그리고 이 원형지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를 포함한 공과 학교 만들거나 공장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모에 나선 분에 대해서도 공급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공급 방법은 공공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위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지만, 학교를 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형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 공급하게 되었을 때 매각 제한 규정을 각각 두게 되는데, 최대 10년 범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각할 수 없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받은 때는 매각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각 가격과 관련되어서는 시가 감정평가액 아니죠.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형지에 대한 감정 가격과 기반설 설치 공사 비용을 더하여 시행자와 원형지 공급자 사이에, 원형지 개발자 사이에 협의하여 공급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이때는 시가 감정 가격이란 말 안 넣는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공 공급하는 것은 조성 토지 공급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이 조성 토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조성 토지 공급하고자 한다면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제출한다. 예, 제출하는 걸로. 그래서 이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의 승인 받는다, 이 말 넣으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급 방법에 있어서는 원칙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고, 예외 투의 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데,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방금 보셨는데 네 개. 그래서 우리 54번에 9m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그리고 리얼번에 공공택지, 그리고 15번에 330m 이하의 단독택 용지, 그리고
디귿의 공장 용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추천 방식으로 그냥 할 수 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니언범과 관련되어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가 임대주택 건설 용지라고 하면 추천 방식으로 그냥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니언번에 임대주택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추천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분양해야 한다. 분양하여야 한다. 그렇게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수익계약과 관련되어 우리 기억하실 것은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토지 공급하는 형태는 어떤 방식이다? 수익계약 형태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공사 다 끝났을 때, 공사 다 끝났을 때 준공 검사와 관련된 절차를 거치고 공사 완료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되면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이 환지 방식에 있어서는 환지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게 되면 시, 군, 부청장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행정청이 아닌 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환지 계획 작성하고 시, 군, 구청장에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 환지 계획 내용에는 환지 명세란 것과 청산이란 말이 각각 나옵니다. 그 중에 환지 대상의 경우에는 필지별 권리 관계만 파악하고 만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청산 예정의 경우에는 필지 그리고 권리별 명세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환지 방식 개발 사업 완료하게 되면 개발 사업 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공람 절차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집 반영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저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 준공 검사 마치고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하게 되면 환지 처분에 대해서 완다 공고하고 그 다음날 물건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수용 방식일 때는 준공 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되지만 환지 방식의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 먼저 하고 공람 절차 거친 이후 준공 검사하게 되면 저 준공 검사 있은 날부터 며칠 60일 내 환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듣기만 해주십시오. 듣기만 해주십시오. 환지 처분 공고하고 60일 내 환지 처분 공고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물권 변동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정권자가 시행자라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니라고 하면 준공 검사 후 며칠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하게 되면 다음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되며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를 취득하게 되거든요.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했다고 하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 보유한다. 소멸돼야 된다. 그래서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처분 공고한 날 종전 권리 소멸하고 다음날은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소유권이 환지에 이전되게 되면 저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임차권, 지상권 등도 환지로 소유권 넘어가는데 환지문 공고 다음날 환지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돈 받게 되거든요. 청산금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청산금 받게 되면
종전토지 소유자는 돈을 받지만 임차권자는 이용할 땅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임차권자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된다. 보상 안 해도 된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 대상 토지와 관련되어서는 소유권 관계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권리도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환지 받는 경우라고 하면 소유권 관계만 파악하면 권리는 환지문 공고 다음날 환지로 모두 이전하기 때문에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 내용과 관련되어 특별히 환지 받는 땅이라고 하면 필지 소유권 관계만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청산 대상이라고 하면 필지 권리 관계 모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환지 방식에 환지 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 기준으로 개발법에서는 적응 환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적응 환지는 청산금이 없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신 이 적응 환지 대신 원래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있다면 증환지. 증환지 받았다고 하면 소유자는 돈 내야 되죠. 그리고 감 환지 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도 청산금 발생합니다. 이때는 소유자가 돈 받는 것이죠. 청산금 없는 환지는 뭐다? 적응 환지가 청산 없는 환지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방식의 환지 계획 작성하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 임차권자 등의 권리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과소 토지이기 때문에 환지 부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해서 환지 부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의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신청이 있고 임차권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없이 환지 부정할 수 있다. 이때는 임차권자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다. 오늘 이렇게 한 번만 들어놓으시고 한번 들어놓으시고 다음 주에 제가 자료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과소 토지이기 때문에 환지 부정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동의, 임차권자의 동의 없이 환지 부정 가능한데 토지 소유자가 나는 외국에 이민 가야 되기 때문에 환지 안 받겠다고 하면 그 땅에 임차권자가 존재한다면 임차권자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음 주에 자료 받으시면 그걸 좀 한번 보시는 겁니다. 개발법 재미없으시죠? 사실 우리 국토계획법하고 주택법만 잘하더라도 한 50은 나옵니다. 예, 국토계획법하고 주택법만 잘하면 50. 아니면 개발법 하시든지 건축하시면 50은 나옵니다. 하여튼 내 취향에 맞는 걸 하나 더 하시면 됩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이 입체 환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입체 환지는 아파트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저 입체 환지 시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입체 환지 가능하고 이때 임차권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임차권자의 동의 받을 때에만 동의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해서 환지, 부, 지정하는 때는 누구 동의 받아야 된다? 임차권자의 동의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것 하나만 잘 정리해 놓습니다. 일단 저 정도로 하고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54번은 수용 방식,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된 내용 함께 보셨고 55번은 환지 방식도 잠깐 용어는 보신 겁니다. 56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연녹지 지정이나 계획관리지정 자계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계생 공부했는데 얘는 자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땅값 그냥 올라갑니까? 급등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칠학지구, 칠학지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현재 칠학지구는 우리 강원도에 카지노 있는 곳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정선. 근데 그 정선 주변에 쥐락지구가 참 많거든요. 그런 쥐락지구에 카지노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지역 발전을 위해 전기, 수도, 도로, 주차장을 동네마다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형태가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사업하는 형태인데 그 자연 쥐락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 자연치락지구는 녹관농자에 지정되게 되는데 특별히 관농자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치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관농자의 경우는 그 단위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치락지구에는 동네 사람 10명, 20명 살고 있거든요. 3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몇 명 산다? 만 명. 만 명 살 동네입니다. 그러면 저 만 명 살 동네에 달랑 10명이 거주하고 나머지 공간이 모두 비어있다고 하면 걔는 유령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치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반드시 30만 이상일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면적과 관련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취하면 개대지 균형, 취개지 균형. 나는 취개지 균형이 어디에 나오는지 모른다. 들으는 봤는데 취개지 균형. 취해서 개가 되더라도 집에 갈 때는 균형 잡고 잘 가지 않습니까? 그 취개지 균형. 그래서 면적 요건과 관련된 특례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치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로 의제하고 있지만 저 관농자의 자연치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고 얘가 도시역 되는 것은 아니죠. 계속 뭐로 남아야 된다? 관농자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지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보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어디에 접목되는지 모르지만 취계지 균형 들어보셨습니다. 취계지 균형 들어봤고 그리고 취지 보신 겁니다. 지락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비도시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 확인하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은 열심히 하자.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규모는 주거지역인 경우 5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만 제곱미터 이상 나와야 되죠. 공업지역은 3만. 관농사는 예, 5천은 개발행위 허가 때 개발행위 허가 때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두 개만 5천 미만.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할 때 국토계획법에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소규모이기 때문에 무엇 미만이란 말이 나오고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무엇 이상 규모 크다 그렇게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만 그 면적 요건과 관련된 사익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만 미만, 3만 미만, 5천 미만이 나옵니다. 반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얼마? 만 이상 돼야 되고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며 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때는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한 장짜리는 자주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주택법 못하면 개발법은 잘하셔야 됩니다. 주택법 안 되면 대신 아마 다음 주에 주택법 쭉 정리하고 나면 좀 할 만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원서만 해나가면 됩니다. 다만 3번에 주거지역의 경우는 얼마? 만 이상. 그리고 4번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330만 추천했습니다. 주거 생산 교육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복합기능 다양한 기능이 조화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발 사업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기간 끝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개발법에서는 30만 몇 번 나온다? 두 번. 100만 몇 번 나온다? 두 번. 330만? 두 번. 그래서 여기 30만은 방금 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장이 혁신도시 만들기 위해 국가계획에 따른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제한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처음 본다. 천국이는 들어본 적 있다? 천, 예. 그리고 그때 제안이란 말과 요청이란 말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공공기관장, 정부투자기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의 경우는 면적 3분의 1을 필요로 하지만 공공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필요 없습니다. 공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00만 공람 절차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저 100만은 국토교통부 장과 협의할 대상이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는 누구랑 협의하라? 국장과 협의해라. 그게 100만입니다. 그리고 330만은 방금 복합기능 조화라는 말을 함께 보셨고, 그리고 통상 도시개발구역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몇 년? 2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실시계획 인가 신청 몇 년? 3년.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구역이 모두 확정되게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몇 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된다? 3년.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구 단위 계획 담겨 있는 실시계획을 3년 내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도시발 사업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2년, 3년이 각각 5년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후 5년 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계획 수립하면 5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2년, 3년이 5년을 바뀌는 게 뭐다? 330만. 그래서 30만 두 번, 100만 두 번, 330만 두 번. 그게 도시개발법의 특징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56번과 관련되어 5번 내용입니다. 57번입니다.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여기 벌금 100만 이상 형을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않은 자, 이는 정비 사업 조합의 임원 결격 사유입니다. 알 필요 없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되어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도시개발조합에 임원될 수 있는 자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일 것, 의결권 있는 토지 소유자일 것, 그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1번부터 4번까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날 당연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도시개발조합만 특별히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겸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임원 중에 조합장과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소송 체결하고자 한다면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강사가 대표한다. 그러면 되십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방금 보셨던 결격사유 발생하면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그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조합 설립 절차,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절차에 관한 사항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의결기구인 총회와 조합원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방금 임원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총회 구성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때는 대의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미 규정입니다. 정비법 넘어가면 필수기구가 되지만 개발법에서는 50명 이상인 때 대의원회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기억하는 게 정하나? 게임에. 이 다섯 가지는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라는 것 구분하시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조합원이 피한정후견인 선고받았다고 하면 피성년후견인 선고받았다고 하면 자격 상실한다? 상관없다. 상관없습니다. 조합원은 땅 주인이면 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 시정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있다 할지라도 땅 주인이면 항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은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가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놓으시고 만약 한 필지의 토지를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 각각입니까? 대표 1인입니까? 대표 1인. 그런데 이런 공유 관계가 구분 소유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각각입니다. 도시개발조합 하면 참 쉽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절차 구성 저런 파트로 내용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임원 함께 오신 겁니다. 58번 함께 오십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가능성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거나 실시 계획을 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할 수 있으며 채비지 추정습니다. 그 일부를 보류지 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보류지 추정 오시면 위치 맞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에 종전 여러 필지가 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함으로써 네모 반듯한 도시개발 구역에 다양한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땅 중에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 차원으로 지급하는 땅이 있다면 걔를 뭐란다? 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환지 계획은 개발사 완료되었을 때 미래 사후 현물 보상할 환지를 어디에 줄 것인지 몇 평 줄 것인지 그걸 계획하는 것을 환지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환지하고 남는 땅이 있으면 다 뭐다? 환지하고 남는 땅이 있으면 다 뭐다? 보류지. 그리고 저 보류 중에 일부만 채비지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 완료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땅은 환지 아니면 보류지입니다. 환지 아니면 보류지로 나뉘고 그 보류지 중에 일부만
채비지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채비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시행자가. 그리고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지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2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 구역 토지에 대해 환지 예정지 지정하여야 한다. 환지 예정 지정은 임의사항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환지는 환지지분 공고 다음날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이고요. 환지 처분 공고 전에, 환지 처분 공고 전에 환지 받을 땅을 미리 사용할 수 있죠. 미리 사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가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분 공고 다음날 환지가, 환지분 공고 전에는 환지 예정지가 되는 겁니다. 환지 예정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만약 이 환지 예정 지정하게 되면 채비시만큼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만 처분을 한다 못한다. 처분은 못한다. 거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환지 예정 지정은 이미 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채비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채비지는 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정리해 놓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 지정된 경우 환지 예정 지정 가로 해놓습니다.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 없다? 채비지는 뭐까지 가능하다?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공법상 끝에 없다로 나오면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라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시행자는 환지 정하지 아니한 한의하기로 결정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사용수익 정지시키기 전에 30일 이상 기간 두고 미리 알린 후 날짜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수익 정지시킬 수 있다. 4번 맞는 지문인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5번입니다. 조합인 시행자 조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에 토지 가액이 토지 가액의 총액이 사업 시행 전에 토지 가액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 그 차액에 해당되는 감가보상금, 감가보상금 줄만 쳐놓습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데 조합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산체입니다. 국가지방자산체. 그래서 5번 틀립니다. 그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신 감가보상금에 대해 이렇게 잠깐 이해합니다. 도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종전 토지에 다양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만약 교도소라면, 학교가 아니라 교도소라면, 만약 화력발전소라고 하면, 만약 원자력발전소라고 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가격은 옛날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가격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아니, 원자력발전소가 만들어져 있는 땅 곳에 이거 땅 팔면 잘 팔리겠습니까? 분양 안 되겠습니까? 쓰레기 처리장 만들게 되면 잘 안 팔릴 겁니다. 그래서 기반설 중에 혐오시설을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이 도시개발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 가격보다 가격 떨어졌을 때 국가지방자단체가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걔를 뭐라 한다? 방금 보셨는데 감가? 보상금. 다만 이 감가보상금은, 감가보상금은 수용 방식에는 발생하지 않고 오직 어디에만? 환지 방식에만. 환지 방식에만. 환지 방식에만. 대신 이 감가보상금은 한 20년에 한번 나옵니다. 20년에 한번 나옵니다. 그냥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겁니다. 대신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지만 그 나중에 다음 주에 자료 보시면서 잠깐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문제도 볼 겁니다. 그냥 자료만 보고 만다? 네, 테마 정리한 것보다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게 나으십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냥 시험에 나올 문제라 생각하시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료 뒤져보시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한 80문제 더 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대답 없습니다. 59분 하십니다. 59분 하십니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내용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한 때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을 본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질문 길기 때문에 1번, 2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3번입니다. 정비구역 등에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지정된 용도, 지역, 정비기반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시행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돼야 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항상 뭐가 해제되면 공사 완료하고 해제했다고 하면 환원에 관한 문제 없지만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었다. 이만 보면 항상 뭐 보자? 환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정비구역 등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해제하게 되면 조합 필요 없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완료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 인가 고시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 주지 아니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앞서 4번과 관련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반면 5번에 정비구역 해제되면 조합은 사라진다, 계속 유지된다. 5번의 경우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안양의 모 재건축 조합장님은 40대 때 재건축 조합장 하셨는데 지금 30년 지났는데 불구하고 계속 조합장 하고 계시거든요. 매달 월급이 500만 원씩 따박따박 잘 들어오십니다. 나이 70 넘으셔가지고 500 들어오면 그거 괜찮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조합장이 되게 되면 이 정비사업 조합은 정비구역 완료되었을, 정비사업 다 완료되고 해제되었을 때 어떻게든 살려놔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야만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 생각하시면서 5번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해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업하지 않고 해제되는 것과 사업 완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 할 필요 없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하지 않고 정비구역 해제되었다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 시행자는 조합인데 저 조합 설립 인가는 유지될 필요 없기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정비사업 완료되게 되면 저 조합은 존속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존속에 영향 주지 않다면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본문 표현 속에 정비구역이 사업 완료되기 전에 사업하지 못하고 해제됐다 이 말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정비사업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면 조합 존속에 영향 주지 않는다. 그래서 4번, 5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정비구역 등에 정비사업 시행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하고 정비구역 등에 해제 고시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조합 없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5번에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완료된 경우 사업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준공인가 고시 있는 날 관리처분 계획 동그라미 없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경우는 언제? 이전 고시 추천 없습니다. 이전 고시 다음 날 지금 59분 문제 보고 있습니다. 59분 이건 무조건 많아 오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많아 오셔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이전 고시 추천 없습니다. 그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 주지 아니한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60번입니다.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재건축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단독으로 시행자 되고 그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 설립해야 됩니다. 대신 우리 기억하시는 게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해서 사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몇 명?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얘만큼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재건축이건 재개발이건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해서 사업하지만 이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1번과 관련된 특례는 1번과 관련된 예외는 재건축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마음 편하게 보십니다. 투기 발주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추천 없습니다. 이곳에 재건축 사업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주택 하나만 공급합니다. 그래서 3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면 틀리고 투기 발주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주택 공급 물량이 몇 개? 딱 하나. 딱 하나.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고자 하는데 법령에 요구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받아 시장 분쟁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아니라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재개발조합 설립 요건을 알고 있으시죠? 4321 재건축은 제가 기억 못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 안 하는 겁니다. 대신 주택단지 바뀌라고 하면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 그렇게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고 4321보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이 강화되어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오피텔, 오피텔 동그라미 없습니다. 건설 공급하는 방법에 의해야만 하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 없다. 4번 맞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오직 뭐다? 관리처분 계획이고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까지 오피텔 건설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의 소유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된다?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되는 겁니다. 반대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고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강제로 조합은 되게 됩니다. 61번입니다. 60번은 꼭 보셔야 됩니다. 60번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아니 이것만 일단 보시면 이것만 보십니다. 만약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면 제가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은 공동택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 면적이 대지의 면적이 얼마 이상 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본 적 없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냥 60번만 하십니다. 더 이상 하면 안 좋긴 안 좋습니다. 61번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60번의 답은 4번으로
61번입니다. 1번 시행자는 토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공시법 준용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이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는 때 사업인정 및 고시 있은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있는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우리 이것 기억나십니까? 현재 정비사업은 3단계 절차를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정비사업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시군구청장 특광이 입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라는 것. 나는 이런 거 처음 본다. 그리고 2단계는 정비구역 지정되게 되면 정비사업하는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군수 등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3단계 관리처분 계획으로 정비사업 하게 되는데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아니라 무엇을 받게 됩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한 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확인해놓습니다. 예, 4번 그냥 좋은 이야기고 5번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61번은 답을 3번으로. 도정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이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한 때. 62번은 지나치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십니다. 62번입니다. 하건 안 하건 알아주십시오. 저도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있은 날부터 언제 이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다. 서면으로 촉구 가로 해 놓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입니다. 30일이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촉구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촉구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 회답해야 한다. 2개월입니다. 기간 내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기간이 지나면 시행자는 그 기간 만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조합 설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소유권과 허가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을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보고 그냥 더 이상 기억에 없는 걸로. 저도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3번입니다. 정비구역의 시장 군수에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 어느 것인가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경작지란 말 추천했습니다. 경작지란 말 추천했습니다. 중목의 임식지는 허가 대상입니다. 대신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1, 2 묶어놓습니다. 1, 2 묶어놓습니다. 경작 위한 토지의 형제 변경, 재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이 두 개 말 보게 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해놓습니다. 1번, 2번만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